에이, what up? 2014년 12월 18일 오전 4시 29분에 지민의 로그. 참 오랜만에 로그를 찍게 되었는데, 이 새벽에는 참 오랜만에 로그를 다시 찍게 된것 같다. 이 새벽까지 안 자고 있는 이유는, 사실 다음 주 일주일 뒤인 다음 주 25일에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송을 녹음하고 있다. 아, 사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, 이제 일주일 뒤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할 뭐 연말 축제라든지 가요제라든지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녹음할 시간이 없어서, 솔직히 다음 주까지 일주일 만에 녹음을 잘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팬 아미를 위해서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다. 사실 지금이 목요일이 된 오전 4시 30분인데, 오늘 하루만 지나면 이제 금요일 아침에 이제 태국으로 가서 콘서트를 하게 될 예정인데, 아마 스케줄이 있어서 더욱더 녹음할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불안한 것 같다. 그래도 할수 있는 데까진 해서 다음 주 25일에 꼭 공개할 수 있게 해야겠다. 사실 이 새벽에 카페에 들어가 있는데, 일단 팬들을 먼저 재우고, 안녕, 난 이제 간다. 팬들이 굉장히 이 시간까지 왜안 자고 뭐 하냐고 물어보는 팬들이 많은데, 여러분들을 위해서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. 사실 오늘따라 사실이란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? 거짓말한 적 없는데. 이번 크리스마스 송은 내가 직접 가사를 다 써서 올리는 거라 좋은 반응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. 하나님, 부처님, 예수님. 아, 좋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. 처음으로 이 가사를 써봤는데,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, 솔직히 형들은 마음만 먹고 쓰면 하루에도 한 세네 곡씩은 쓸수 있다고 들었는데, 그렇게 쭉 해오고 있었고,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. 나는 이한곡 쓰는데 3주가 걸렸는데, 참 우리 형들은 대단한 것 같다. 아무튼 올해가 이제 한 달이 아닌 2주 남았는데, 2주 안에 뭐 25일에 꼭 크리스마스 송을 낼수 있었으면 좋겠고, 연말 축제라든지 가요제도 잘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. 일단 늦은 새벽이지만 나는 다시 녹음하러 가보도록 하겠다. 2014년 12월 18일 4시 33분 지민의 로고 끝.